수고 일단 오늘도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팬분들한테 좋은 선물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주자가 스코어링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꼭 타점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좀 짧게 쳤는데 좋은 안타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뭐 20홈런을 개인적으로 쳐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또 경기도 졌고 지금 좀 팀 순위도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좋아할 그건 없었고 그냥 내년에 또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어서 올해 20홈런을 쳤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20개, 30개 또 많은 홈런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최종전이기도 하고 뭐 매 게임이 소중한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또 처음이랑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마지막은 꼭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선수들이 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많이 찾아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또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 잘 내려가겠습니다. 팬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큰 점수로 이기고 있어가지고 그 편하게 나가지고 그게 많이 심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아쉬운 부분은 특히 제가 제구 쪽에 좀 많이 약점이 보였었는데 그걸 올해 많이 못 고쳐가지고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매진한 소식 듣고 놀라기도 했고 그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해가지고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직 한 게임 남았지만 좋고요. 이겨서 좋습니다. 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별로 뭐 멀지도 않습니다. 저도 덤덤하고 그냥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100안타 못 치면은 그만해야죠. 네, 뭐 한 200안타 쳐야 뭐 이런 축하를 받아야지 100안타 가지고 네. 너무 예. 200안타 목표로 하셨는데. 많이 치면 좋죠. 네. 많이 치려고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쳐보겠습니다. 올해보단 내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은 것 같고요. 내년에 뭐 잘할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아쉬운 건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내년을 잘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부상 없이 올 한 해를 마쳤다는 게 제일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작년보다 시합을 좀 더 나갔던 거, 네 그런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게임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게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더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벌써 시즌이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좀 많이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또 팀 성적도 아쉬워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별다른 소감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뭐 솔직히 그날 370세이브를 했던 것도 몰랐고 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400세이브 기록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믿음감을 주고 삼성 팬분들에게 마운드에 섰을 때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고 노력해서 내년 시즌 좋은 성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홈 마지막 경기에 매진이 됐다고 들었는데 정말 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한 마음 절대 잊지 않고 선수들 저 역시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정말 운동장에서 열심히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즌에도 야구장 꼭 많이 와주십시오.
네, 팀이 이기니까 저도 같이 기쁩니다. 되게 1군에서 하니까 재밌고 팬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더 재밌게 야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첫 해니까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돌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네, 저도 같이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거 다친 거 말고는 그래도 후회 없이 한 것 같아서 네. 다친 거 말고는 아쉬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시합 뛰면 좋겠지만 뭐 못 뛸 수도 있으니까 일단 팬분들 많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네, 만약에 나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찬이랑 현준이가 또 100안타 쳐서 너무 또 축하해주고 싶고 윤수도 오늘 잘 던졌던 것 같아서 네, 후배들이 다 잘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다 아쉬운 것 같고 죄송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다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경기가 좀 빨리 찾아온 느낌이라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너무 큰 것 같고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잠시 원정이었는데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팬들한테 승리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몸 괜찮습니다. 어저께는 그냥 감독님이 배려해 주신 것 같고 뭐 이제 내일 최종전 있으니까 내일 최종전에 또 꼭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년 내내 정말 삼성라이온즈 팬분들이 정말 대단한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비록 뭐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응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받은 기억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정말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팬 여러분 내일 마지막입니다. 야구장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만나요.